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요, 제가 20일 전에 두릅 총알이 언제 터질 것이다, 언제 채취하면 괜찮을 것이다, 요딴 식으로다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20일 정도 지났습니다. 지났고 그때 그 말대로 두릅이 터졌는지, 어우, 아주 그냥, 이 뭐야 얘, 이거 달래가지고 풍성해. 달래밭이야.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하면서, 터졌으면은 요번 말일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두릅 철이 시작되지 않을까. 여튼 뭐 조금 더 올라가서 확인. 어우, 달래가 엄청났네, 여기가. 엄청났어. 터졌어, 터졌어. 아따 그라! 터졌어, 터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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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뭐. 자. 터졌어, 터졌어. 총알이 터졌어. 터졌어, 터졌어. 푸릇푸릇해. 푸릇푸릇해. 다 터졌어. 다 터졌어. 다 터졌어. 다 터졌어. 다 터졌어. 푸릇푸릇해. 터졌어, 터졌어. 터졌어. 터졌어, 터졌어. 터졌어. 푸릇푸릇해. 이제 요거 한 껍질만 더 벗기면은, 한 껍질만 더 벗겨지면은, 두릅이, 아따라. 아, 왜 이래. 한 껍질만 더 벗겨지면 이제 완전히. 아, 근데 비가 안 와서. 아, 올봄 비 너무 안 옵니다. 진짜 비가 한번 쫙 내려주면은 쑥쑥 자랄 텐데. 아, 비 또 비가 관건이구만. 비가 관건이야. 요렇게. 아, 잘 안 보이나 초점이. 이제 마지막 껍질만 얘네가 벗겨내면은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, 정말 3-4일만 지나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으로 발음이 또 안 되는 거야. 그렇게 잘할 듯.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터진 두릅을 보니 또 제가 두릅의 또 효능을 또 잠시 얘기하자면은, 일단 두릅은 동의보감에서는 두릅을 목두채라 기록하고 있는데, 한방에서는 이외에 가시가 많은 나무에서 새가 앉을 수 없다는 뜻으로 조불쑥, 조불쑥, 용의 어금니를 닮았다 하여 자룡아, 자룡아, 늙은 호랑이가 이 나무에 다가와서 그 가시에 몸을 비벼 긁는다 하여 노호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. 뭐 두릅은 뭐 일단 다량의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면역력과 피부 노화 예방, 뼈 건강, 신경 안정 많은 도움이 된다. 또한 두릅은 다른 채소류와 비교하여 단백질 함량이 많고 칼슘, 철분 등 무기질, 비타민 및 비타민 A, B1, B2, C 등이 골고루 함유된 건강한 산채류이다.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맛있게 먹으면 된다라는. 아, 터졌어, 터졌어. 푸릇푸릇해. 얘네가 요것도, 아, 쟤 또 이거 왜 까니 또, 까니 또. 두겠어, 그냥. 아, 욕먹으니까.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한 봉우리를 터서 푸릇푸릇해졌으니까, 아, 여러분들, 그리고 이렇게 두릅을, 뭐 제가 작년에도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요것도 먹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요것도 쌉다라마니. 대부분 두릅을 손질할 때, 얘네들을 벗기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요것도 먹는 거라는 점. 아까우니까. 터졌어, 터졌어. 지금 비 소식이 없는데, 어디 보자.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. 화요일이니까, 오늘이 화요일.
화요일이니까 말일부터 돌아오는 주말부터 채취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여튼 아 비가 또 아 피리 비 터졌어. 이제 두루분 확인했으니까 집에 가서 달래장을 만들어서 김을 구워서 먹어야겠다는. 어우 달래장이 아주 진해. 어우 달래장 산달래 너무 조그만가? 아휴.